자,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오늘이 내일 이 수업 마지막이죠? 오늘 요번 마지막이죠? 아, 신년 요즘 저기 저거 많을 텐데 모임이 많을 텐데 많죠? 많아요? 가긴 갑니까? 안 가요? 못 가요? 가야죠. 아, 가야 돼요? 저도 오늘, 저기 뭐야, 송년회 하나 때문에 부산 내려갑니다. 오늘도 마침 야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는 내려가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가도 돼요. 12월 달까지는 가도 되는데, 1월 달부터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죠. 예, 네, 기왕 시작한 거. 자, 봅시다. 일단, 오늘, 마지막인데, 상가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또, 실명법 두 가지 하고 나면, 뒤에 이제 경매 부분. 혹시, 저기, 여기 지금 경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매 지금 하고 있죠? 그거 들으신 분? 경매 들으신 분? 여기서 들으신 분 없어요? 여기 지금 학원에 지금 무슨 요일인가 경매 지금 오후에 하는 것 같은데. 끝났어요?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기 들어보신 분 안 계세요? 그렇구나. 나중에라도, 이제 경매 전문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 아마 경매에 대한 기초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자, 334페이지를 보면, 자, 오늘 보죠.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법. 자,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저번 주에 어떤 주택임대차법을 연결시키면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가 아마 될 겁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내용들이 조금씩 제도가 좀 다른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돼요. 자, 일단 보죠. 뭐 기왕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자, 상가보호법에 일단은 적용 범위. 자, 저번 주에 배웠던 건 잠깐 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었죠? 누구한테 적용한다 그랬죠? 적용. 누구한테 하는 거다? 임차인. 네, 임차인. 주택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그랬죠? 근데 어디에는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일단, 깔세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깔세가 뭐라 그랬죠? 법 적용으로? 일시 사용 임대차. 자, 일시 사용 임대차. 이건 이제 깔세는 실무적 용어고, 일시사용임대차는 법적 용어죠. 그래서 일시사용임대차 적용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적용 안 된다가 뭐였죠? 예, 네, 법인. 법인이 무슨 용도로? 기숙사 용도로. 법인이 돈 주고 임대차 해가지고 직원이 그쪽에서 사는 이거는 일단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법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적용되는 거 있었다 그랬죠? 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법인이라도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주택은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상가는 그럼 어떻게 적용되느냐? 상가는 두 가지로 일단은 적용돼요. 일단 거기 보니까 적용 범위가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저기 사업하면 뭐예요? 사업자 등록을 내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만 적용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적용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사무실 같은 거 임대차를 했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동문의 사무실 이런 거 있죠. 종친의 사무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무슨 종친의 뭐 아니면 동문의 이런 사무실들 있죠. 이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있는데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에 적용된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일단은 상가보호법 부분을 보면 일단은 적용 범위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임대차만 적용된다. 자,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조금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좀 틀릴 겁니다, 아마. 자, 그다음에 또 일단은 일정 규모 이하의 뭐다?
보증금에만 해당된다. 자, 그래서 여기가 서울, 그 다음에 또 과밀, 그리고 광역,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저번 주에 주택임대처분법에서 배웠던 부분이에요.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수도권 정비기법상의 과밀역적 권역이 있었죠? 여기에 여러분들 뭘 기억하라 그랬죠? 인천이 여기 들어간다 그랬죠? 다른 지역은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인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서울은 이미 과밀역적 권역은 권역이지만 서울은 별도로 빠져나왔죠? 그 다음에 또 광역시에는 그럼 뭐가 빠져요? 인천이 빠지죠? 예, 인천 빠지고 광역시에 포함된 군 지역 있죠? 그래서 제가 인천 광역시 강화군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은 어디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 광역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천 광역시 강화군 뭐 옹진군 이런 것들은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자, 이렇게 광역시에 또 특별한 지역이 있었죠? 네 가지 지역. 안산, 용인, 예, 김포, 광주. 예, 그건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혹시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이 네 가지는 지금 당장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건 언제까지 기억하면 돼요? 시험 보기 전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기억해서 그런 게 미술 쳐놓고 당장 기억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들으면 돼요. 자,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다. 자, 예, 과밀억제 권역도 아닌데, 근데 뭐가요? 보증금이 아무래도 높죠? 그 밖의 지역으로다가 하기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 지역이 지금 주택임대처분법과 같아요. 그러니까 주임법을 잘 공부하면 상임법은 생각보다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규모 이하의 보증금에만 적용되는데 서울은 얼마의 보증금이냐면 얼마예요? 4억 이하. 자,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은요? 3억 이하죠? 자, 그 다음에 광역시는요? 예, 2억 4천. 저 머릿속에 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좀 대답 좀 하세요. 네, 여러분들 대답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저 황당한 일 벌어지는 게 답니다. 이게. 자, 광역시는 얼마? 2억 4천. 자, 여러분들이 가끔씩 선생님들이 자꾸 물어보죠? 이런 거. 그러보면 아, 선생님 이거 까먹고 있구나.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 거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얼마다? 1억 8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1억 8천 맞죠? 네, 맞죠? 예. 네. 대답을 하니까 내가 틀린 것 같은 분이잖아요. 자, 근데 이 금액이 좀 이상한 금액이에요. 자, 지금 서울은 4억 이하고, 그 다음에 또 과밀억제 권역은 3억 이하고요. 광역시는 2억 4천이고,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 이하의 보증금에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산하냐면, 자, 보증금 더하기, 그 다음에 월세 곱하기, 뭐다? 100,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자, 이게 적용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민법에서 요번에 또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요 보증금 이하에만 적용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슬금슬금슬금 어떻게 돼요? 이제 깨지고 있어요. 점차점차 이 규모의 보증금이 넘어가더라도 상가보호법을 적용시키는 규정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뭐만 나왔냐면 대항력 하나만 일단 예외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여기 보니까 그 335페이지 잠깐 보세요. 거기 보증금 규모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것 해가지고 대항력과 양수인 임차권 승계 계약 등력으로 쭉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점점 늘어나요. 이게 이거 세 번에 걸쳐서 늘어났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하나만 예외로 뒀다가 점점 규정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 규정이 앞으로는 없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아예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보니까 주택임대처분법 잠깐 배우셨죠? 그때 보증금 규모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따졌어요. 그 따진 거는 따지긴 따졌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따진 게 아니죠. 적용할 때는 보증금 규모를 안 따졌어요. 언제 따졌냐면? 예, 네, 그렇죠. 소액 보증금의 우선 면제, 소액 보증금 따질 때 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일정 금액을 주는 거 있죠?
거기서는 보증금 규모를 따졌는데 적용할 때는 보증 규모를 안 따졌죠. 그것처럼 앞으로 아마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마 곧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조만간 이걸 없애겠다고 해가지고 2년 전부터 없애겠다고 얘기 나왔는데 워낙 그 국회의원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걸 아마 못 없애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 어쨌든 이게 좀 슬금슬금 처음에는 예외적 규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여기 335페이지 나왔던 그 예외 규정 있죠? 그 규정이 하나도 없이 요 규모가 넘어가면 초과되면요 아예 상가보호법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럼 뭐만 적용되는 거예요? 민법의 임대차 규정만 적용되도록 했었는데 슬금슬금 예외가 하나씩 하나씩 터나도만 저만큼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아마 더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은 이 규모 이하의 보증금에만 일단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거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대항력 자 주택임대차법과 한번 볼까요?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가 한번 올 거예요. 자 주택임대차법의 대항력 주임법은 뭐 했었죠? 일단 일주일 전에 배웠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와 대항 요건이 있었죠?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면 다음날 0시부터 이렇게 했죠? 자 이제 이때 요때 대항 요건은 이거는 자 인도와 그 다음에 뭐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이렇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요거 사업자 등록 한 때가 아니고 신청한 때요. 대항력 발생 요건이 신청하면 다음날 0시부터 그러니까 조건만 조금 틀리죠? 요건만 틀리고 주택임대차법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확정일자 보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이 대항 요건입니다. 그럼 이제 이 요건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되는 것은 효력은 주임법과 같아요. 제3자에게 뭐예요? 대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있었죠? 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이거는 효력 같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 관리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자, 내용 저번주에 배웠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확정일자를 받는 곳이 틀려요. 저번주에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법은 어디서 받는다 그랬어요? 네, 주민센터, 뭐, 법원 등기소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지방법원 지원, 그 다음에 공증사무소, 그 다음에 동사무소, 그랬죠. 네, 뭐, 이런데 하는데, 여기서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는다? 세무서에서 받는다. 뭐, 이런 거. 그런 차이점들을 구분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택임대차법과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37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자, 뭐 민법에서 배웠다 그런 거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 한번 쭉 한번 구분해 보고 넘어갑니다. 자, 소액 임차인에 대한 우선 변제 이렇게 되죠. 자, 소액 보증 우선 변제. 이걸 흔히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 들었죠? 소액 임차인 후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 이걸 다른 말로 최우선 변제다라고 했었죠. 실제 시험 문제도 최우선 변제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 때문에 최우선 변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건 법적 용어가 아니라고 했죠. 경매 실무 용어에 불과합니다. 근데 출제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자기 이제 경매 실무 용어로 해서 최우선 변제라고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 어떤 선생님들은 어떤 출제위원들은 소액 보증금 혹은 소액 임차 우선 변제라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기억하라. 자, 그러면 이거는 조건이 일단 뭘 갖춰야 된다? 주택과 같습니다. 뭘 갖춰야 돼요? 대항력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상가니까 뭐예요?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되죠? 대항력 갖춰야 되고, 확정일자는 일단 요건이 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지역이 서울, 그 다음에 과밀, 그리고 광역,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지역 이렇게 있죠. 가끔씩 보면 이거 암기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저 민법 선생님은
기억하라 그럴걸요? 하라 그럴, 나중에 아마 하라 그럴 거야, 아마. 기억, 암기하지 말라 소리 안 했죠? 네. 예, 이해하라고. 네. 나중에 이제, 이건 뭐, 이해, 이건 이해가 있다고 당연히 우선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숫자는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나중에. 숫자는. 근데 왜 외워야 되냐? 이거는 제가 꼭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 기억하라고 했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고선물제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얼마에 얼마인지, 상가 임대차 줄 때 얼마에 얼마인지를 알고는 여러분들이 중개해줘야죠. 근데 이거를 가끔 보면 어떤 민법 선생님들은 이거 시험지 안 나오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저는 외우라 그래요. 왜냐하면 중개실무에 나와요. 그래서 중개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상가 임대차 중개 주거나 아니면 또 뭐 할 때? 주택임대차 중개 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거를 확인해야, 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머릿속에 암기를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중개를 해줄 때 헷갈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인터넷에 가면 떠도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이게 유리창에 이제 뭡니까? 책상 밑에다가 꼽아놓으면 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거는 어느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현재 것도 제대로 모르고 중개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떻게 쳤는지도 모르는 신기한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놔라. 자, 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지역은 아까 여기에서 있는 거와 같고, 자, 서울은 이제 소액 임차인, 즉 소액 보증금이 서울 얼마? 6,500 이하의 보증금에. 자, 서울은 6,500이죠? 6,500 이하의 보증금에 얼마예요? 네, 2,200에 대해서만 가장 먼저 우선 변제해 준다. 자, 과밀억제 권역은요 얼마예요? 5,500 이하의 보증 얼마를요? 1,900만 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변제를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약간 어떻게 돼요? 숫자가 좀 틀려지죠? 자, 그 다음에 광역시는 얼마예요? 3,800 이하의 보증이 얼마였죠? 네, 1,300에 대해서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의 보증 얼마를? 1,000만 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변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좀 특별한 금액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조금 약간 차이점이, 자, 이거는 요 3,000만 원, 3,800, 5,500, 6,500 이거는 환산 보증금입니다. 환산 보증금. 그래서 자, 이거는 보증금,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 100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저번 주에 배웠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보면 조금 틀린 부분이죠. 숫자도 물론 틀리지만 상당히 많이 틀린 게 바로 뭐냐면 환산이에요, 이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환산이 없었죠. 이런 거 못 들어봤죠, 저번 주에 배울 때. 민법에서 못 들어봤고 아마 제가 알 때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상가는요, 이렇게 소액 임차에 대한 우선 변제 부분도 환산 보증금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6,500입니다. 6,500이니까 봅시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 할까요? 월세 50만 원. 이런 거 있나 모르겠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보겠습니다. 계산하면 얼마? 곱하기 얼마죠? 100 하니까 얼마? 5,000이죠. 자, 5,000에다가 이거 1,000 더하니까 6,000.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최우선배제 대상이 되죠. 그럼 최우선배제 받으면 뭐에 대해서? 월세에 대해서 대상이 안 되겠죠? 뭐 요 1,000만 원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2,000만 원까지는 어떻게 2,200까지는 받으니까 이건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곱하기 100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근데 이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조기도 있지만 이거 어디서 봤죠? 네. 어디서 봤죠? 중개보수로. 네,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미 여러분들 봤어요. 중개보수 계산할 때 월세가 있는 임대차 있죠? 월세가 있는 임대차일 때 바로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써먹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상가는 또 왜 이렇게 환산이 적용될까요? 아무래도 상가는 뭐가 많아요? 월세가 많죠. 월세가 많죠.
근데 사실 주택도 요즘 뭐가 있어요? 월세가 있죠. 땀이 난다. 덥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춥고 배고파도 졸리지만 등 따시고 배불러도 졸린데 아직까지는 졸리신 분이 없구나. 봅시다. 지금 보면 저는 이제 땀이 좀 많이 나요. 이 갱년기가 봐 이거. 갱년기 같이 보이죠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갱년기 되면 근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바로 뭐 때문이냐면 월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택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택도 뭐가 있죠? 주택도 예, 지금 계속 월세 나가죠. 문제가 심각한 것이 있어요. 자, 보죠. 제가 저번 주에 예를 하나 들었었는데, 자, 5천만 원에 월세 700만 원. 이거 한번 예 한번 들었었죠? 그 실제 중계를 해줬던 사례입니다. 어디냐면 용산역에서 보면 이쪽인가에 이 40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실제 이런 사례가 있어. 50몇 평인가 60몇 평인가 된대요. 그럼 이게 과연 자 이게 과연 5천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으로 따지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죠? 예. 네. 서울은 예. 네. 1억 이하죠. 1억 이하에 얼마죠? 3,400. 돼요, 이게 대상이. 근데 과연 이 사람들, 집 없는 서민이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줄 대상이? 그렇죠. 근데 또 실제로 이 사람들 나중에 최우선 변제 신청하면요, 줘야 돼요. 왜냐? 법으로다가 지금, 예, 정해졌으니까 줘야 돼요, 이거. 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400만 원 하는, 이런데 수두룩합니다, 지금 요즘. 3천만 원에 300만 원, 400만 원 이제 수두룩해요, 지금. 주택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지금 최우선 변제 신청하면요 줘야 돼요 이거 3천만 원 여러분들이 300만 원씩 하면 어지간 300만 원 400만 원이 어지간한 사람이 월급이죠 그런데도 지금 줘야 돼요 최우선 변제 신청하면 왜 돼요 예전에 한번 한 10년 전쯤 됐는데 지방법원에서 이걸 안 준 거예요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주택임대차법의 성격상 집주인법이 뭐가 아니다. 집 없는 서민을 대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집 없는 서민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안 줬는데요. 졌어요. 나중에 대법원 가서 졌어요. 그래서 다시 파기환송 돼가지고 다시 바꿔라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왜냐? 순수하게 법 가지고만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법무부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이렇게 지금 보증금에 월세 이걸 집어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못 집어넣은 이유가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돈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걸 올릴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도 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 어쨌든 지금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 차이점은 여러분 제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고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라든가 이런 내용은 주택임대차법과 내용이 같아요. 자, 그러면 340페이지를 쭉 올라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 기간의 보호. 자, 임대차 기간 몇 년 보호하죠? 1년이죠? 자, 거기 340페이지 보니까 보호되는 기간 있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는 차는 몇 년으로 본다? 1년. 1년으로 본다. 주택은 몇 년 보호했죠? 2년. 상가는? 예, 네, 1년. 앞으로 제가 하나 더 임대차를 얘기할 거예요. 시험제 실제 나옵니다. 농지 임대차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농지 임대차는 어디 나오냐면 농지법에 나와요. 여러분들 농지법 어디서 배워요? 공법. 네, 공법 배우죠? 근데 이게 농지법이 공법에는 어쩌다가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별로 완전 찬밥 신세입니다. 실제로 공법 선생님한테 거의 다 100%가 농지법은 한두 번 정도만 하고 거의 다가 앞에서 국토기획법 이런 것만 많이 해요. 근데 이 농지법이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나중에 농지법 강의를 좀 할 겁니다. 그때 농지법 전체가 아니라 농지 임대차 강의를 좀 할 거예요. 근데 농지 임대차에서 보면 보호되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
혹시 들어본 분? 3년이에요. 네, 농지는 3년. 그래서 제가 늘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3, 2, 1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지 3년, 주택 2년, 상가 1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저 농지 임대차 부분 하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뭐 1년 미만으로 임대차에 대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가? 임차인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주택과 같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제도의 차이점만 있을 뿐 내용은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증액 제한하는 부분 볼까요? 자, 증액 제한 몇 프로로 증액하냐면 9%. 100분의 9. 341페이지죠? 100분의 9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 주택은 몇 프로였죠? 5%. 예. 네. 제가 잠깐 한번 언급을 했었죠? 5%.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권리금. 자, 권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죠. 이 권리금이 이게 이제 이 조금은 이게 만든 게 좀 엉터리예요. 나중에 좀 더 깊게 설명할 때는 제가 그 한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권리금은 법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생각했나요? 안 된다고 생각했나요? 예, 네,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권리금 자체 특히 상가에 대한 권리금에 대해서는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해가지고 권리금은 보호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일정 부분을 권리금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권리금 보호 제도인데 문제는 이게 많이 엉터리예요. 지금 이거 세부적으로 보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가보호법에는 이게 권리금에 대한 보호 제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을 권리금 보호제도로 나온 거예요. 근데 조금 내용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일단 구분을 해보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상가보호법에 대해서 그냥 쭉 한번 훑고 지나간 겁니다.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한번 훑고 지나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340페이지, 343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견한 법률. 소위 말하는 뭐예요? 부동산 실명법. 자, 이거는 명의신탁이라는 거 민법에서 들어보셨죠? 네. 예, 민법도 대충 이제 진도 끝났죠? 네. 예. 임대차고 아니 상가. 아, 상가하고 실명법 안 했어 아직? 네. 했죠? 여기까지 아마 거의 다 대충 민법도 이번 주에 끝났으니까 대충은 끝났을 거야 아마. 이제 대략적인 기초 부분이니까. 자, 보죠. 뭡니까?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견한 법률. 말 그대로 이거 한번 해석하면 부동산에서 실권리자 명의로 뭐하라? 등기하라. 말 그대로 법이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라. 그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줄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잖아요. 금융실명제가 있죠? 왜? 금융실명제. 그것처럼 부동산도 등기를 하면 자기 명의로 등기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이게 명의 신탁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법은 뭐를 막아놓는 법이냐면 이거를 막기 위한 법이에요. 명의 신탁 들어보셨죠? 아마 다들 한 번씩 하고 있을 거예요. 동생 명의 뭐 이렇게 혹시 뭐 그거 안 놓지 않았어요? 혹시 분명히 다 했을 텐데 아마 한 분들은 아마 많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명의 신탁은 이게 뭐예요? 실권리는 내가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누구 명의냐? 다른 사람 명의냐? 이때 다른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 물론 이제 부분은 조금 예외가 부분이 있긴 있지만 자, 나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나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명의 신탁이 되고 이거 왜 해요? 명의 신탁. 그러니까 내 건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왜 해놔요? 네, 일단 세금. 세금을 뭐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이거 보죠.
이건 세법 시간에도 아마 할게 하지만 이게 절세일까요? 탈세일까요? 탈세. 아, 뭐 세법 시간 잘 배우셨죠? 절세와 탈세 개념은 여러분 세법 시간에 잘 배웠을 거 아마. 그러면 결국은 그 세금을 뭐 하기 위해서? 탈세. 즉, 포탈이라 그랬죠. 세금을. 그 다음에 또 목적 있어요. 뭐 어떤 목적이냐면, 강제 집행 면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강제 집행이 뭐예요? 강제 집행. 예, 네, 경매예요, 경매. 경매나 공매. 어제 뉴스인가? 박유천이가 뭐 3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는데, 그게 공매로 들어갔다며요? 그랬다가 뭐, 얼마 갚아가지고, 지금 공매 취소됐다 그러던데? 뉴스 들어오셨어요? 아직은 드라마는 보죠? 지금 드라마 뭐 봐요? 예? 네? 한두번 내 인생? 저는 원래 이게 남자분들은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죠? 저는 뭐, 기껏 해봤자 드라마는 뭐, 역사 드라마 좀 보다가, 그런 게다가 말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부터, 1월달부터 드라마 끊으세요. 아, 뭐 드라마 끊으니까 한숨 소리 나와. 이제 드라마는 끊어야 돼요. 왜 드라마 끊어야 되냐. 드라마를 안 끊으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져요. 왜 없어져요? 그 시간대 되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봐야 되니까. 그 여운이 한 시간은 갑니다. 드라마를 한번 보면 여운이 한 시간 가요. 그럼 최소한 공부할 시간이 두 시간에서 세 시간은 없어져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뭡니까? 수업 시간에도 아, 제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있죠? 왜? 이런 거 자꾸 생각하고. 이 때문에 이제 드라마는 가능하면 이제, 가능하면 아니에요. 무조건 끊어야 돼요. 드라마 무조건 끊고. 뭘 보냐? 뉴스 좀 보세요. 뉴스. 그래서 경제 뉴스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는 상황도 좀, 세상 상황 돌아가는 것도 보고, 뉴스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연예 뉴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 공부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제 보니까 박유천이, 세금을 못 내가지고, 공매가 들어왔다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30억짜리, 30몇억이더라고요. 30몇억짜리, 이 아파트가, 공매가 들어왔다가, 뭐 세금을 못 냈대요. 그 세금의 일부인가, 반인가, 뭐 한 점 내가지고, 공매 취소를 시켰다 그러더만요. 자, 그 공매가 뭐냐면, 강제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 흔히들, 경매. 경매 왜요? 조금 이따 경매하겠지만, 돈 못 받았을 때 하는 거죠. 이것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거죠. 자, 공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부동산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거를 피할 목적. 그러니까 이걸 피한다는 것이 강제 집행 면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목적으로다가 바로 명의 신탁을 하는 거예요.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는다. 그러면 이때 이 명의 신탁에 있어서는 일단은 두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뭐 어떤 사람이 나온다? 신탁자와 그 다음에 수탁자가 나오죠. 신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나와요. 그러면 신탁자는 누구에서? 신탁 물건 맡긴 사람이죠. 맡긴 사람이니까 누구예요? 얘는 권리자예요. 실권리자. 신탁자는 실권리자다. 그럼 이제 거꾸로 수탁자는 뭐겠어요? 물건 받은 사람이겠죠? 물건은 수탁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물건을 어떻게 받아요? 그렇죠. 등기로 받는 거죠? 뭐 네 이거 갖고 가라서 떨렁 집안째 뜯어가지고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받는다? 등기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누굴 얘기한다? 네, 등기부상 명의자예요.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맡긴 사람 실권리자고 얘가 뭐다? 신탁자. 받은 사람 수탁자죠. 얘는 어떻게 받았다? 뭘로 받았다? 등기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상 명의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신탁자와 수탁자 개념을 한번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의 신탁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자, 뒤로 343페이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명의 신탁 약정이 아닌 거. 344페이지에 명의 신탁 약정이 아닌 거. 자,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혹시 용어 들으셨어요? 양도 담보. 이 뭐예요? 양도 담보가? 그냥 용어만 알면 돼요. 지금 뭐, 말 그대로. 양도 해놨죠? 뭘 목적으로? 예, 담보 목적으로.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양도 담보란. 양도했습니다. 뭐 목적으로 양도해놨다? 담보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돈을 빌리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일시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넣는 거죠. 이거를,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놓는 대신에 돈을 빌린 거예요. 이게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가등기담보는 뭐겠어요? 뭐 목적으로? 일단, 뭐 목적으로? 담보니까. 뭐 목적으로? 돈을 빌린 목적. 담보 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놓는 게 아니라 가등기를 해놓은 거죠. 자, 가등기는 여러분들 민법에서도 좀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공시법에서 좀 들어봤죠? 예, 가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자,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는 목적이 뚜렷하죠. 어떤 목적이에요? 물론 이제 순위보전의 목적이죠. 순위보전의 목적이지만 여기서의 목적은 담보 목적이죠.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등기를 해놓긴 해놓는데 너한테 등기 해놔요. 다른 사람 넘겨놓죠. 근데 목적이 뚜렷하다. 어떤 목적이다? 담보 목적이죠. 예, 물론 이제 가등기는 같은 경우는 뭐 순위보전의 목적이고 뭐 이렇게 있지만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일단 담보라는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아니다. 예,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라는 약정하라고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저는 책을 읽으면 더 벅벅거려, 이게. 이거 보고 읽으면. 이게 이제 뭐냐면 서로 명의신탁한 거예요.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 등기라고 그러는데요. 줄여서 표현하면 일명 거기다가 괄호 쳐놔가지고 뭐라 그러죠? 상호 명의신탁.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경우 있는지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이만한 땅을 A하고 B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살 때 공동 명의로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 다음에 요만큼 잘라서 여기에다가 얘는 집 짓고 있고 여기다가는 여기 집 짓고 있고 그래요. 대문 이렇게 따르내고. 혹시 이런 거 혹시 주변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구분 소유하죠. 등기는 어떻게 돼요? 등기는 이 땅의 등기는 소유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 소유했죠. 예, 네, 겉으로 보면 구분 소유된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등기는 어떻게 돼요? 예, 네, 둘이 공동을 했죠. 이제 줄여서 표현하면 구분 소유적 공유 등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일명 뭐라 그런다? 거기 괄호에 뭐라고 됐죠? 상호 명의신탁. 자, 나는 요것만 소유하면 될 거를 여기까지 등기했죠? A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명의신탁이죠. 그렇죠? 나는 요것만 소유하면 될 걸 갖다가 여기까지 등기했으니까 여기 등기한 건 뭐가 되는 거? 명의신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등기는 4명이 돼 있죠? 이 B 입장에서 보면 나는 여기만 등기하면 될 거를 어디까지? 여기까지 등기가 돼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서로 명의신탁한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한다? 상호 명의신탁. 그러나 이건 서로 이미 서로 명의신탁이 돼 있는 부분이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명의신탁, 이 여기에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탁 때는 신탁법이나 이런 이제 신탁 재산들 있죠? 이건 합법적으로 신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부동산 학견에서 보면 신탁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아마.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지금 공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일반적인 신탁과 명의 신탁에 대한 비교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나중에. 자, 이거는 신탁법의 신탁은 어떻게 돼요? 합법적으로 신탁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명의 신탁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자, 명의 신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명의 신탁 약정에는 해당되나, 효력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 보죠. 일단 명의 신탁에 해당되는 게 있다. 뭐, 효력의 유무효는 좀, 일단은 따지는 좀 나중에 하고. 자, 부부간의 재산. 남편 재산 누구 면허하는 거? 남편 명의 남편 재산 돈을 남편이 벌었죠? 근데 집 살 때 누구 명의로 사요? 예, 네, 와이프 명의로 사죠. 그거 명의 신탁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이 땅을 남편이 이 집을 남편 명의로 사야 되는데 내가 왜 돈을 누가 벌었으니까? 돈 누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집 살 때 부인 명의로 샀다면 이건 명의 신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기 여러분들 종종 재산 있죠? 근데 등기 누구 명의로만 해놓죠? 종중. 여러분 종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아, 가끔 젊으신 분들이 종중하면 뭐예요? 물어보시던데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그 뭡니까? 우리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이게 젊으신 분들이 잘 몰라요. 종중, 문중. 문중 알아요? 문중? 문중 들어봤어요? 예. 네. 제가 이제 장씨잖아요. 그러면 이어서부터 우에서부터 쭉 손 이렇게 내려오죠. 바로 요 우에서부터 이렇게 묶어서 이걸 이제 종중이라 그러죠. 왜? 이제 그런 종중 재산. 이어서 우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던 재산들 있죠. 그걸 원래 이제 이게 뭐냐면 민법에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봤을 거예요. 총유라 그래요, 이거를. 들어는 봤을 거예요, 아마. 이 용어는. 깊게는 아마 11월 달에 못 들어봤어요? 네. 네, 그럼 넘어가요. 이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이 있어요. 근데 아마 11월 달, 12월 달은 건너뛰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못 들어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총유로 이쪽으로 해서 종중재산 자체를 등기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종중재산을 누구 명의로 많이 등기하냐면 종손 명의. 왜 그 자손 중에서 종손 있죠? 왜? 종손 명의로 등기를 하게 돼요. 이것도 명의 신탁이에요. 어쨌든 다른 사람 명의로 어떻게 한다? 등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명의 신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교 재산이 있거든요. 요즘 뭐 종교, 과세, 문제 참 많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교회나 절이나 종교에 대해서는 과세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자,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 있는 교회도 보면 교회로다가 전체적으로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교회 재산도 하나의 총유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다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를,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왜, 뭐가 있어요? 유치원 이런 거 있죠, 왜? 이런 거를 교회 재산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다 일단 명의 신탁이고, 아니면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제 개척교회라고 많이 하죠? 근데 그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재산, 그 교회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목사 명의를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목사 명의를 해놓은 경우. 그것도 모두 일단 명의 신탁이에요. 자, 일단 명의 신탁하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당연히 나쁘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요 세 가지는 이제 예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명의 신탁은 나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명의 신탁은 들어봤죠? 일단, 자,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아직까지는 대답이 안 나오죠? 예. 일단 들어서 기억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예. 일단은 명의 신탁은 무효다. 자, 이거 효력 규정과 이런 게 있습니다.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효력 규정은 이거를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를 따지는 것이, 유무효를 따지는 것이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 같은 경우는 무효는 아닌데, 네, 그건 유효죠? 근데? 그렇죠. 처벌받는다. 법에는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속 규정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들어는 본 것 같아요? 한 번씩 들어봤죠? 예. 네,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지금 깊이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민법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 민법 잘 모른다 그랬죠? 모릅니다. 저한테 민법 물어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민법 시간에 다 일단 배울 거예요. 자, 명의사탁 약정은 일단 무효입니다. 자, 약정 자체도 무효지만 또 뭐가 무효되냐면 등기 넘어간 이쪽으로 등기 넘겼죠? 그 넘어간 등기도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약정 무효가 되고 등기도 무효가 된다. 자, 다시 한번 명의사탁은 일단은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의사탁 약정 자체가 어떻게 된다? 네, 무효이고요. 명의사탁 약정 자체가 무효고 명의사탁 약정에 의한 뭐도요? 네, 등기도 무효가 돼요.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식으로 명의사탁 하는지 유형만 그림만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죠. 아까 보니까 제가 뭐뭐뭐 세 가지 있었죠? 명의사탁이라 했던 거 부부, 그 다음에 예, 종종, 그 다음에 종교 이렇게 했죠. 자, 부부간의 재산, 남편 재산 누구 명의로 등기해 놓는 거? 예, 부인 명의로 해 놓는 거. 자, 종종은요? 종종 재산. 여러분들이 왜 종종 임야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왜? 그런 것들을 종손 명의로 대표자라고 하기도 하고 종손 명의로 해 놓는 거.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종교 재산. 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유치원은 별도로 병설 유치원을 운영하죠? 그런 것들을 교회 재산으로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재산을 목사 명의로 해 놓거나 이건 명의 된다.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자, 그런데 이게 아까 금방 뭐라 그랬어요?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무효라 그랬죠. 이론의 물권 변동, 즉 등기도 무효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예. 자, 어떤 목적일 때? 자, 조세 포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강제 집행 면탈. 이게 뭐라 그랬어요? 강제 좀 피하는 거라 그랬죠? 요 목적이 아닐 때, 목적이 아닐 때, 이때는 자 유효하다. 자, 명의사탁 약정과 그 다음에 등기가 유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 재산 여러분들 많이 이거 해놓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분 있을걸요? 남편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해놔요? 예, 네. 다 내 거예요? 그럼 남편이 하나도 안 벌었어요? 아, 너무 심하다. 저도 지금, 지금 집 없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집 없어요, 저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 약정 등기가 모두 뭐 된다? 유효하다. 뭐 목적이 아니라면? 이 목적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 명의의 재산을 부인 명의로 등기를 해놔도 관청에서 안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순수하게 명의신탁이다 라고 한다면 관청에서 쫓아옵니다. 왜 이렇게 등기를 하는지 쫓아오죠. 근데 이게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안 쫓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의신탁과 관련된 기본적 개념을 한번 설명드렸고 그러면 유형을 봐야 되는데 좀 쉬었다 하시죠. 네.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저기 346페이지에 유형을 갖다 내보죠.